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가 마지막이 되고 모세는 마지막 의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김재희 김영 목사님이 바톤 터치를 했죠. 모세가 바톤을 꺼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장면인데 이 리더십의 승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언약에 대한 확인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지어서 모세의 노래를 노래는 영원하죠. 말씀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루실 일에 대한 그 회고 예언의 말씀을 노래에 담죠.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수단입니다. 기억과 또 회고의 수단.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노래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고 또 미디어 상징과 그림도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어제 그 바톤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노란색이죠.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어서 그걸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노란 바톤. 예. 종교개혁 때 캐톨릭에서 워낙 형상이 많았잖아요. 형상이 많고 상징이 많고 그 고딕식 교회의 세 개의 쉐프가 있죠. 그 안에 가운데 높이 올라간 천정 또 양쪽 천정이 이렇게 있고 천정에는 벽화 혹은 매달은 장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쪽 스테인글라스들마다 성경의 이야기이며 또 온갖 그 상징들이 장식이 됐었습니다. 점점 더 많아졌죠. 또 조각물도 많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를 어떤 우상시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없앴어요. 상징도 그림도 이콘의 모든 걸 다 없앴습니다. 극단적으로 많이 없앤 게 쯔빙글리였는데요. 쯔빙글리가 섬기던 그 취리시나 이런 교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밖에 없어요. 강단이 있고 교회 벽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벽돌 집에 강단 하나 있고 말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라디칼했죠. 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좋기는 한데 예, 그 정신은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만 얘기하면 뭐든지 다 통용되는 이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오직 말씀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자의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은혜 받고 계시 받고 말씀은 이것이다 얘기하게 되면 다 통해버리는 그래서 이단의 시대하고 연결이 됐어요. 전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말하면 능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전통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제 여러분이 바통에 노란색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그림 제가 존경하고 이 성경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죠. 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설교한다는데 눈을 열어주신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빌더 부흐코테스 하나님의 그림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어떤 우상적인 그림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그림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상력 속에 또 우리가 이루어낼 삶의 모습 속에 그림으로 존재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좋은 거죠.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르지만 성경의 이야기도 중세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렘브란트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는 그림들이 쭉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해설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제가 다시 복음사역으로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림들이지만 그림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런 비전과 소원들을 확인해 주는 그림들이 있었고 돌아보면 제가 한마음교회에서만 22여 년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이제 그가 나타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그 핵심적인 그림들인 거죠. 모세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다시 또 시시콜콜 깨알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회고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바로 늙죠.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가거나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적인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를 이루면 3차원에 갇히게 되면 회고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려는 생각 때문이죠. 점선면으로 이어진 집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막 채우기 시작하면 과거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신선한 게 사라져요. 지키려는 생각 때문이고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헐어야 돼요.
그 면 중에 한 면을 헐어야 되고 자기 생각에 갇힌 한 면을 헐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쌓아놓은 게 사실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생 노력해서 책을 추가라. 한국에서 돌아가셨지만 박봉랑 박사라는 분이 조직신학자가 있으셨는데요. 그분은 진보적인 기장에서 가르치신 분이지만 복음적인 분이었습니다. 복음적인 분이었고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조직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책 하나가 한 8,000페이지 예? 예, 그거를 다 옛날 분들은 다 썼잖아요. 예, 뭐 타자기를 쓰는 분도 있었지만 타자기보다는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8,000페이지짜리를 원고로 쓰려니까 몇만 매가 되겠어요. 예, 그것을 자기 손으로 두 번을 썼다고 그래요. 한 번 쓰고 이제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쓰는 가지고 연구실 방 안에 온 데다가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빌레펠트의 사회학자인 유명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도 다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예, 그 사람도 다 손으로 쓰는 예,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 카드를 예, 뭐 독일 사람들은 카드 정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다 카드로 정리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 연구실 모든 데 구석구석에 다 카드가 있었다 그래요. 이만큼씩 카드가 그렇게 해서 책을 전설적으로 많이 쓴 사람이지만 그래봐야 이런 책 몇십 권입니다. 그리고 10년만 지나가면 그 생각이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갇혀서 자기 학파를 이루고 또 자기 류를 이루고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리면 예 이세돌의 바둑도 그 시대 뿐인 거예요. 예. 바이어하우스의 건축도 그리고 그 어떤 음악과 예술의 세계도 예 그때 뿐인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리면 과거적이 되고 늙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날마다 끝까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교민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교민이 뭐 어땠어요? 저도 교민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생각이 딱 그때 멈춰버린 예. 이민자들이 항상 얘기하던 게 그거잖아요. 이민 오던 날 그 생각에 딱 맞춰져 있었어. 거기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예,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답답한 거죠. 예, 더 이상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 있는 한인교회의 금과 옥조는 뭐냐면 주일날 식사하는 거예요. 예. 그건 주일날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단보다도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얻거나 어떤 렌트를 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 물론 예배 장소가 더 중요하죠. 제가 미국 한인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저희는 교회를 새로 지었지만 전 교인이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십들도 그렇고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이사를 하고 하게 되면 식사를 다 하려면 주방을 어떻게 용역을 줘야 하느냐 뭐 어째야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을 다 주일날 식사를 해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려면 용역을 아무리 줘도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봉사할 팀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너무 그것에 집중하고 피곤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좀 되니까 안 그래도 된다는 뭐 교만한 생각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 주일날 우리 교회 같으면 예, 교회 와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식사를 못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죠. 예, 저희가 뭐 노숙자를 섬겨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된다면 주일날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3부에도 12시에 드리지만 식사 시간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일날이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참 대단했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시편을 많이 봐서 시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편에서도 중요한 시편들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 번역에서 현재형으로 바꾼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거에 하신 일인데 지금도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형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늘 새로운 꿈을 여는 뭐 늘 새 옷을 사고 새 것을 하라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는 그래서 과거형의 사람이 되지 않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못마땅한 것만 보일 겁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못마땅한 게 보일 거예요. 과거형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민들처럼 하지 말아라. 머리도 좀 가서 요즘 최신 예, 머리가 뭔지 한번 물어봐서 그렇게 좀 해보라. 어색하고 이상할 거예요. 그죠? 예, 나는 못해. 예, 왜냐하면 지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머리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마음에 생각까지 그래버리면 굉장히 좁은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 율법과 함께 살아온 율법학자들의 생각과 사사건건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은 우리들의 고루한 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갇힌 생각을 그대로 다시 답습하고 스테레오로 틀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새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창조의 산실이 될 거예요.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떠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는 성도들의 반응과 비슷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또 그 얘기 혹은 아휴 그렇지 않아도 마음 무거워 죽겠는데 또 무거운 얘기 하시네. 1절만 하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신자들처럼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아, 그 시절에 그 은혜가 다시 새롭게 생각나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에 우리 익숙한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우리의 격을, 품위를, 그리고 존귀함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점점점 초라해지고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빛이 났고 격이 있었고, 그 장방형 열두지파가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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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간담이 높게 만드는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사는 게 낯설고, 마치 21세기의 파충류 시대를 돌갑담 사이에 도마뱀을 보는 듯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받지 아니하고 뭔가 멋있고 그리고 존귀한, 예? 세상에서 빠지는 것 없이 못하는 것 없으면서 그러나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과, 어제의 표제어처럼 어제 설교를 나누는 그 나눔 몇십 개 중에 안 빠진 공통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짝반짝. 우리 김용 목사님이 유행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대장님은 이렇게 반짝반짝, 아니죠, 본인이 반짝반짝하다 그랬지. 예, 어쨌든 김용 목사님의 유행어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눔 중에 반짝반짝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교인들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느냐. 공부도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세상에서도 할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사코 예배하고 말씀 안에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루하고 뭔가 이상한 종교적인 색이 나는 편협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고 왜 오픈되어 있고 반짝반짝거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을, 모세는 바로 그런 일들을 회고시켜 주는 거예요. 깨진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옛날에 살지 아니하고 그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수록 그들은 힘이 나고 그리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는 12절에서 찾았습니다. 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너의 하나님이 되셨고 되시고 또 되시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그와 언약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가 그 언약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네. 이 언약의 조인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일인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뭐죠 그 다음에? 예, 늘 도와주시네. 예, 주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눈물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도, 또 우리가 맛보는 기쁨과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반은 주님께서 가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기쁘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제2의 축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샘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옛날만 회고하고 옛날 생각하며 이제는 살 거예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살아있는 언약이 되어서 또 새로운 그림들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들을 주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가슴 벅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동행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